최근 정부와 여당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실업급여, 얼른 들어서는 구별이 안 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을 조롱하고 청년과 여성 구직자, 계약직 노동자를 모욕하고 비하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하지는 못할 망정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입니다. 권력은 한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실업은 사회적 재난입니다. 일부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하고 제도를 보완하면 될 일입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이 옳은 자세입니다. 실업급여 제도 변경은 입법사항입니다.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해야겠지만 제도의 틀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민주당이 결코 또 국민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